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1일 사순제 3주간 토요일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변화됨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 들으라 하신 말씀이었나 살펴보니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한 사람들이 새겨듣고 깨달음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만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의 기도 시간은 하느님과 상관없는 혼잣말하기로 채워졌고 세리는 멀찍이 서서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청원하였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리사이는 의롭다고 자신만만했으니 제 자랑을 늘어놓았고 세리는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하였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의로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단다.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듣겠느냐? 옛적에 자신은 흠잡을 데 없는 바리사이였다 말하는 바울은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원한 의로움은 필리피서에서 드러나듯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을 원한다고 청원을 드립시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 되었더니 주님께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수원 교구 김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